아 씨발. 이 새끼. 야 잠깐만. 뭐하냐. 네. 아이. 오늘은 딴 게 아니라 모드 더 건전 그 익스팬드 더 건전이 업데이트 됨에 따라서 아이템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. 그 중에 이제 좀 살펴볼 만한 게 까먹었어요. 아이템 이름을 까먹었어. 커즈드 브릭, 저주받은 벽돌. 네, 벽미믹이 생성될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. 이런 아이템이고 이제 그래서 이 아이템을 좀 들고 시작을 해봅시다. 벽미믹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. 이게 다음 방부터 나온던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뭐 방 하나에 막 적게는 한 마리, 많이는 막 두세 마리, 한 마리까지는 모르겠고 한 두 마리 정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. 엄청 많이 나와. 벽 주위 돌다 보면은 빠른 소리가 갑자기 난단 말이야. 그러면은 그 새끼. 그래가지고 최대한 우선 벽미믹을 통한 이제 1층부터 가지고 가면 얼마나 아이템이 많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. 그때 할 땐 아이템을 더럽게 안 줬거든. 그러니까 얘가 100% 아이템을 뱉는 게 아니야. 이 아이템을 먹고 나면 돈을 많이 줘. 그렇다는 거는 이제 아이템을 그만큼 안 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. 아이템은 그렇게 안 주더라고요. 뭔지 모르겠는데. 그리고 지금 이제 체감인데 익스팬드도 건져놓으면서 벽미믹이 그렇게 안 나와요. 그래서 이 아이템을 추가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익스팬드도 건져놓은 제작 하시는 아저씨가. 이제부터 이제 다음방 갈 때마다 경미믹이 나올 겁니다. 그게 아마 그거랑 똑같은 판정일 거야. 그 칠립, 칠리클로버랑 똑같은 판정일 겁니다. 슬슬 경미믹이 나올 텐데, 그죠? 왜지? 왜 없지? 기분 나쁜 하는 소리가 들릴 텐데 나오는 곳이 있나 보죠? 이런 평평한 데 있나?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방 패턴 보고 있을 때 소환하면 안 돼. 저거 해야 돼, 웬만하면. 애들 다 잡고 해야 돼. 이렇게 이게 저주 으이 계속 이렇게 저주 붙어서 나오면 진짜 생각보다 엄청 빡셉니다. 아무것도 안 주죠. 돈 줬네요. 돈 씨발 진짜 개 많이 나와. 이 아이템 있으면 진짜 많이 나와. 돈 찾아볼까. 이런데 얇은 벽에서 아마 안 나올 겁니다. 오 쉣 아유 딩날. 여러분들은 전투 다 끝나면 찾으십시오. 욕심입니다. 개욕심입니다. 응, 불사조. 템을 아예 안 주는 건 아닙니다. 주긴 주네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니 비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고 나니까 끔찍한데. 방에 몹이 추가적으로 소환되면서 내 위협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된 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 되게 힘들어. 지금이야 무기가 이제 이것뿐이라서 괜찮은 건데 막 나중에 그 통야금이나 저기 막 왕관 이런 거 막 쓰잖아. 그러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아도 저기 막 모든 방에 이제 탄이 저거 많을 거란 말이야. 다 쏟아질 거란 말이야. 그러면 자연스레 벽미믹을 소환하게 될 거란 말이야. 거기에서 오는 이제 지옥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. 여기도 있니? 설마 이런 평화로운 방에 있겠어? 미믹이? 없는 듯? 여긴 있을 리가 없지. 있네. 아, 열쇠. 야 잠깐만 저건 아니잖아. 아이씨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. 아 잠깐만 아이씨발. 밀방도 까보고. 아 아까 릴본보이 씨 지랄 났네 씨발. 개새끼들 꺼져. 야 꺼지라고. 아 이게 맞냐? 이게 맞아? 아 킬! 내 돈 돈이 그냥 50원은 챙겨야지. 비탄 함부로 막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. 갑옷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
산탄 커피인지 보시기 먹고. 지금 목적은 클리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선 살아남는 게 목적. 살아남아서 비탄의 상자를 쓰고 비탄의 상자 무언가를 복사할 걸 찾아야 돼. 복제인간은 나도 안 쓸 듯 오늘. 야, 지독하게 파밍을 할 수 있으면서. 아니야, 아직 끝나지 않았어. 아직 비탄의 상자는 더 쓸 수 있습니다. 비탄의 상자 아직 더 쓸 수 있어. 모르는 거야 그건. 와, 백년이. 빅보이 있네. 빅보이 지금 못 써요. 버르죠. 50원. 저 뭐야? 뭐 이상한 거 나왔다. 이상한 거 나왔다. 먹어봐. 먹었어. 오, 가보. 가본맨. 써! 광대 가면 주워! 라이프 파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씨발, 누가 길 막어. 아이, 개. 길 막지 마! 하나 더 써. 안 나왔어? 진짜? 뻥치지 마. 나왔지? 없어? 스파이스라도 복사하게. 아니. 다시 와봐. 안 나왔네? 한 입만. 왜 안 나? 잘. 아니. 템. 리믹스. 플레이. 라고 뒤진 니치가 말했습니다. 어쨌든 커즈드 블락이 맞든가 브릭 이거 들고 시작해봤는데 생각보다 템 많이 나옴. 그 유효한 아이템이 나왔는가 글쎄요. 딱히 그건 모르겠고 결국은 이제 층수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저희 미믹들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. 있음 쓰고 없음 말고 1층에서 죽는 거 아니면 딱히 생각보다 저주 상태에서는 제가 너무 귀찮은 경우가 되게 많아서 게임이 살짝 어려워지긴 함. 벽에서 뱅뱅 돌다가 갑자기 할짝 하면은 좀 빡치긴 함. 한두 대는 꼭 맞게 돼. 아이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미믹 기술보다는 확실히 상위템이 맞음. 미믹 기술이 확실히 쓰레기인 건 맞음.